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입니다. 세계 청년의 날을 기념해서 UN 헤비타트의 제1회 유스 위크 2017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리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든 박스 몇 개에 나눠서 담을 수 있도록 인생을 정리한다는 것, 원치 않지만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 도시에서 안정적으로 공간을 빌릴 자본이 없는 청년은 잠재적 난민이다. 바로 마스피츠라는 사람이 청년 난민 되다라는 책 속에 나오는 얘기죠. 우리 청년 세대의 주거 문제를 다룬 이런 글을 접하면서 정말 너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2030 세대를 방 또는 집과 연관된 청년 난민, 월세 세대, 큐브 생활자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청년 세대의 주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의미겠죠.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 청년들에게서 저는 희망을 발견합니다. 현장을 다녀보면 재래시장이나 낙후된 지역에서 청년들이 들어가가지고 지역에 활력을 주고 또 지역 경제를 살리는 감동적인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사회를 변화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주체는 바로 여러분 청년들입니다. 서울시도 청년이 주체가 돼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또 창조적인 활동을 펼치고 또래들이 모여서 스스로 상상하고 성장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도전숙,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이런 다양한 사업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우리 미래 세대들이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혜를 많이 모아주십시오. 청년 주거 복지 해결을 위한 새로운 상상력을 마음껏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다 받아 안아서 서울에서는 확실하게 실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에 큰 희망과 또 승리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꾸는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